모압 공주였던 그가 들여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고 사람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됐고 손가락질과 따가운 시선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5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나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서러움과 아픔과 어려움, 게다가 지금 위기의 상황, 어려운 불편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 안다.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아팠지, 답답했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이제 해결해 줄게. 이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과 아픔, 때로는 오해와 모함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오해와 모함 받는 일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 할 때도 누군가 저를 모함했어요. 수원했을 때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장인어른이었으니까 세습을 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이거 뭐 꺼내놓지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설교 목사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또 뭐라고 도냐면, 아 목사님 서울로 간대더라. 잊지도 않은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때도 그냥 가만히 제가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의 룻을 보십시오.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 가운데 룻이 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시어머니 나오미 모시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어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순종. 그리고 났더니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셔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 안다. 너 힘들었지? 아팠지? 루시오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압공주로 태어나서 괜찮은 인생을 살다가 지금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다 쑥덕거리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도 당신이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오해받을 때도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잖아요. 자녀들이 오해할 때, 부모님이 오해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 막 억울하고 막 이거 다 꺼내고 싶잖아요. 근데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해 다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어머니 잘 모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면서 50일 동안 지나고 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켜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모든 오해와 모함을 싹 풀어줬더니 그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훨씬 큰 일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오해와 모함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